위의 용법을 드라마 대사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용법은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우선 제일 잘 아시는 위의 라이 위의 용법이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 뒤에 동작동사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어로도 점점 먹는다, 점점 배운다, 그러면 이상하지요? 뒤에 동작동사 아닌 것들, 형용사, 감정동사, 이런 것들이 와서 위에라이 위에 漂亮, 위에라이 위에 喜欢, 이런 형태로 쓰이고, 위에가 따로 떨어질 때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중간에 들어가는 부분에 동사 올수 있습니다. 越学越有意思. 배울수록 재밌다든지, 먹을수록 맛있다든지, 그렇게 할수 있고요. 당연히 형용사도 올수 있습니다. 비쌀수록 좋다. 뒤쪽은 여전히 형용사와 감정동사가 와야 합니다. 그런데 주어가 각각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수록 그는 점점 더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할 때는 위에가 따로 떨어져서 나오는데 뒤에 성분의 제한은 없습니다. 내가 그한테 공부를 하라고 할수록 그는 더 공부를 안 해요. 이렇게 할수 있겠지요? 我越让他学习，他越不学习。동사, 형용사 다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오늘은 위에라이 위에 용법이 아닌 동사 들어가는 위에 용법을 드라마 대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변호사에서 나온 문장인데요. 咱们又没做错什么，你越那么着急解释，越显得咱们心虚似的。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당신이 그렇게 다급히 변명할수록 우리가 더 뭔가 찔려 보인다. 심虚, 做贼 심虚 하는 말이 있죠. 찔리는 거예요. 显得 뭐뭐해 보이는 거죠. 우리가 더 찔리는 것처럼 보여요. 영상을 보면서 따라서 외우시겠습니다. 咱们又没做错什么，你越那么着急解释啊，越显得咱们心虚似的。咱们又没做错什么，你越那么着急解释啊，越显得咱们心虚似的。咱们又没做错什么，你越那么着急解释啊，越显得咱们心虚似的。咱们又没做错什么，你越那么着急解释啊，越显得咱们心虚似的。咱们又没做错什么，你越那么着急解释啊，越显得咱们心虚似的。咱们又没做错什么。你越那么着急解释啊，越显得咱们心虚似的。咱们又没做错什么，你越那么着急解释啊，越显得咱们心虚似的。咱们又没做错什么，你越那么着急解释啊，越显得咱们心虚似的。咱们又没做错什么，你越那么着急解释啊，越显得咱们心虚似的。咱们又没做错什么，你越那么着急解释啊，越显得咱们心虚似的。예문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드라마 라오난하이에서 나온 문장인데요. 人总会干一些后悔的事儿，成熟的标志就是后悔的事儿会越干越少。사람은 후회할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성숙했다라고 하는 지표, 상징, 기준 이런 것은 후회할 일을 점점 덜하게 되는 거지요. 越干越少. 역시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서 외우시겠습니다. 成熟的标志，就是后悔的时候越干越少。人总爱干一些后悔的事儿。成熟的标志，就是后悔的时候越干越少。人总爱干一些后悔的事儿。成熟的标志，就是后悔的时候越干越少。人总爱干一些后悔的事儿。成熟的标志。就是后悔的时候越干越少。
人总会干一些后悔的事儿。成熟的标志，就是后悔的事会越干越少。人总会干一些后悔的事儿。成熟的标志，就是后悔的事会越干越少。人总会干一些后悔的事儿。成熟的标志，就是后悔的事会越干越少。